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놀이문화로 자리잡은 노래방. 음치들에겐 피하고 싶은 장소지만 음치를 개성이라고 생각하는 김용모 씨는 다릅니다. 과연 그의 노래 실력은 어떨까? 단조로운 음정과 답답한 목소리. 음치들의 특성이 그대로 보여지지만 그는 노래를 즐깁니다. 괜찮아요? 아, 저는 그런 건 신경하지 않아요. 왜요? 전 소중하니까. 주변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래를 즐기는 음치. 노래의 흥을 즐기는데 어쩌면 실력은 상관없는 게 아닐까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즐기는 것이 바로 노래. 그렇다면 노래 실력과 스트레스 해소 효과는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음치 두 명과 노래를 잘하는 제작진을 대상으로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긴장하면 활성화되는 교감신경과 반대로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 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진단하는 검사, 이른바 스트레스 지수를 노래 전후에 각각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긴장하지 않게 관찰 카메라를 설치, 지정곡을 똑같이 부르라고 했습니다. 학창시절에 함께 주었던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제작진은 큰 무리 없이 노래를 부릅니다. 다음은 노래를 즐기는 음치 김용모 씨 차례입니다. 실험 상황에서도 노래를 즐길 수 있을까요? 학창 시절에 함께 추웠던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경쾌한 노래가 단조로워지긴 했지만 김용모 씨는 끝까지 열심히 불렀습니다. 또 다른 음치 사례자인 박효진 씨. 처음 들어가는 부분도 놓치는 노래를 전혀 즐기지 못하는 음치입니다. 그러나 곧 따라 부릅니다. 난생 처음 그녀를 알았고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과연 세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가장 큰 폭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감소한 제작진. 김용모 씨 역시 감소했지만 박효진 씨는 오히려 스트레스 지수가 증가했습니다. 숫자가 내려갈수록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 긴장을 감소시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지수가 감소한 두 사람, 노래가 어떤 역할을 한 걸까요? 그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노래할 때는 조금 더 복식 호흡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복식 호흡을 하면 원래 교감신경계를 좀 저하시키고 그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몸이 긴장된 쪽에서 이완된 쪽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떨어지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음치지만 스트레스에서 다른 결과를 보여준 두 사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전혀 없어요. 아무 감정이 없는데요. 그냥 부르기 전과 그냥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노래를 잘 하지 못하죠. 근데 스트레스 지수가 왜 떨어진 것 같으세요? 즐거우니까 이제 부를 때 즐거운 기분이 드니까. 세 분 다 노래 다 잘하세요? 아니요. 음치의 소극적인 발성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복식호흡의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음치어도 자신있게 즐기면 노래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는 물론 기분 전환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즐기는 것. 어쩌면 음정 박자보다 더 중요한 노래의 기본 의미가 아닐까요?